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정엽입니다. 준이 김광준입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이야. 자, 노역 빼고 다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우, 준이가 너무 바쁜 것 같아. 어, 준이 너무 바쁜 것 같고. 오늘, YG는, 오늘 예. 지각했잖아요, 준이. 죄송합니다. 준이는 이제는 캐릭터를 붙여가는 것 같아. 다큐. 아니, 오늘 그 JYP는 섬 갔다 오셨다면서요? 오. 아, JYP는 오늘 뭐 의대 학생들한테 특강 하나 하느라고요. 네. 네. 아니, 무의도에도 무의도에 뭐 연수원, 연수원 같은 게 있어요. 아, 아. 그렇구나. 거기 갔다가 네네. 와서 제가 조금 제일 늦게 올 줄 알았더니 준이가 더 늦게 왔다. 죄송합니다. 네, 9번. 네. 자, 그러면은 오프닝 77회 시작합니다. 네, 네. 저희 간단히 공지할 내용 좀 전달해야 되는데요. 리뷰 플러스 및 안물 개공 코너에 보낼 질문은 나는 이사다 페이스북 그리고 팟빵 아이튠즈 이메일 라디오 골뱅이 docdoc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666-189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네, 맨날 들으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것 같은데 나이사 개편 이벤트 1탄은 오늘 마지막 공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다 페이스북에서 시즌3 이벤트 게시물 공유하고 댓글 달기 여기저기 해주시고 그러면은 자 선물 보내드리고요. 1666-1895로 문자 메시지, 응원 메시지, 질문 등등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이벤트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 준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벤트에 참여한 분 중에서 10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동아지약 박카스 10병씩을 보내드립니다. 어, 진짜 성우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있잖아. 우리 옛날에 가족오락관 같은 거 보면 허참이 몇 대? 그다음 마지막에 그 광고 딱 붙잖아, 성우가. 그런 것 같아. 어, 감사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자, 그러면 10분에게는 필러 화장품 전문 회사. 10분에게는 10병에 이어서 또 한번 히트쳤다. 아, 나 정말 10분에게는 필러 화장품 전문 회사 DNC 컴퍼니에서 준비한 15만 원 상당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이지듀 EX 그리고 이지듀 총 8종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또 10분에게는 청년의사에서 출판한 개념 의료 5권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폴 파머가 쓴 책 5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자, 언제까지? 9월 15일 자정까지. 오늘까지. 예, 오늘이 마지막 응모기.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이 응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오늘이 16일이면은 안 되는 거죠. 아하, 안 되죠. 예. 이거 잘 올려. 그러네. 어, 날짜. 업로드가 늦어지면. 자. 근데 저희 2탄도 있나요? 다른. 네, 네. 2탄은 조만간 다시 또 연이어 시작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리뷰 플러스. 자, 오늘도 이거 뭐 질문들이 또 잔뜩 왔어요. NDH님이 이메일로 보내신 질문입니다. 대상포진이 일주일이 넘도록 낫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는 이유와 빨리 낫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에게 옮을 수도 있습니까? 아이고, 준이 몸 풀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 짧게 질문인데 핵심만 네, 말씀해주세요. 아, 네, 쏘세요. 네, 대상포진에 걸리는 이유는 저희가 수두에 걸리는 바리셀라 조스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게 신경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신경에 남아있던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다시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해가지고 피부에 나와서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 낫는 방법은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가족에게 옮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두 같은 감염병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두 같은 것들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돼서 나중에 대상 포진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낫지 않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일단 쉬는 거, 면역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다 하시던 일 잊으시고요. 조금 쉬어주셔요. 근데 지금 네, 그냥 낫지 않고 있습니다라고만 질문 주셨는데 요 심하면 입원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입원하는 경우는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긴 경우가 제일 많고요. 대상포진 자체 때문에 즉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수포가 생긴 것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상포진 백신이 나왔잖아요. 네. 요렇게 대상포진 한번 앓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대상포진 백신은요, 보통의 50세 이상의 경우에만 접종을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는 권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대상포진이 없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임상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을 앓았던 분들의 경우에도 다시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 합병증이 생길 확률을 50% 이상 줄인다는 게 밝혀져서 최근에는 그냥 대상포진을 앓았던 분들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때 원고가 없는데 저렇게 원고를 읽는 것처럼. 저 진짜 진심으로 지금 감탄했어요. 근데 문제는 청취자들은 다 읽는 줄 알까? 그니까. 아니 그리고 문제를 미리 줬다고 생각할까? 저희가 물론 이제 꽤 많은 질문들은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저 쭈니가 대답하는 거는 거의 다 그냥 즉석에서 그냥 질문 딱 듣자마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스크립트 같은 것도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질문만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해 보여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정말 훨씬 나. 정말로. 이건 뭐야? 욕한 거야? 지금 칭찬한 거야? 아니 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네. 딱 알아듣게. 딱 알아듣게. 네. 자 대상포진 아까 하나만 보충 질문할게요. 그러면 잘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뭐라 그러지? 대상포진이 잘 걸리는 집안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옮진 않더라도. 옮지는 않더라도요. 예를 들면은 대상포진 환자가 있는데, 대상포진 환자 주변에 당뇨병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뭐 진짜 면역력이 억제되는 암 환자분이 계시거나 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수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수두 바이러스. 네, 수두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두에 걸린 사람이 몸속에 수두 바이러스가 있다가, 그게 잠복해 있는 거죠. 우리 면역에 의해서 억제가 돼 있어서 피부에 병도 안 생기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갑자기 기세등등해져가지고 피부에 발진을 만들고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신경통까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건 감염이 안 돼요. 전염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감기처럼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죠. 저렇게 된 건지. 네.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염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생기는 것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네. 환자가 내가 왜 생겼는지 이게 뭐 수두 때문에 어떻게 이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렵죠. 없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수두를 어렸을 때 앓기보다는 백신을 맞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백신에 들어있는 그 사균이잖아요. 보통. 네. 그 사균이 그건 상관이 없죠. 그건 몸속에 잠복돼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두를 앓았던 발병률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대상포진에 대한 발병률도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제든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나중에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두라는 형태의 질환으로 안 나타날 뿐인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죠. 9202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읽을까요? YG님 부탁해요. 네. 오류투성의 의료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 생각됩니다. 야,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전문성 있고 세분화된 느낌이라 기대가 너무도 큽니다. 쭈니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전문성이 네. 확 살이 붙었죠. 아, 네. 바라는 점은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하. 예, 얼마 전에 본 웹툰에서 낚싯바늘이 안구에 박혔는데 그 바늘을 빼고 다른 사람의 렌즈를 붙여주던데요.
스토리상에서는 결국 실명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든 아님 간혹 있는 응급사고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네이버에 연재되는 웹툰에 나온 설정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이 웹툰 봤거든요. 1화, 이게 1화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네. 그리고 이 처치를 해주는 게 공보이예요. 보건소에서 일하는. 그 요거는 혹시 요 웹툰 작가가 올린 질문 아니에요, 이거? 그런가? 다른 사람의 렌즈를 붙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컨택트 렌즈를 끼웠다는 얘기겠지. 여자친구가 컬러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그거를 빼가지고 그 낚싯바늘을 뺀 후에 거기에 그 구멍에 물 새지 말라고? 네, 물 새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런 네. 용도로 넣는 말이 되죠. 아, 많이 되긴 뭐. 아니, 저 그 낚싯바늘 때문에 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낚싯바늘 때문에 안구에 있는 그 저희 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새지 않도록 방수 네. 방수가 새지 않도록 렌즈를 껴가지고 조여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원래적으로는 네. 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 안과 교수님께 아, 또 물어보셨구나. 네. 역시 자 낚싯바늘이 네. 정말로 운 나쁘게 낄 수 있어요. 눈 안구에 네. 박혔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 실을 자르고. 잡아당겨지면 안 되니까. 실을 자르고 일단. 실을 자르고. 네, 네. 빨리 실을 자르고 네.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뛰어가. 안과 진료가 가능한. 하지만 안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안과 진료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대개 이제 좀 큰 병원은 다 가능. 그렇죠. 대학병원급이면 대부분 안과 진료가 가능한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낚시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낚시 하긴 하죠. 네. 네. 낚시 던지다 보면 맞아요. 낚시 던지다 보면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옷에 걸리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어요.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있고 가끔은 내 뒤에 옷에 걸리기도 해. 내 맞아요. 등에 걸리기도 해. 그렇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입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 충분히 가능하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눈도 사실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죠. 네. 예. 이게 다행히 정말 웹툰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예, 실제 사고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안구에 박히면 문제는 이 낚시 바늘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게 화살촉처럼 생겼단 말이죠. 맞아. 그렇죠. 맞아. 괜히 빼다가 상처 더 커져요. 상처가 더 커져. 빼다가 상처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건 절대 빼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빼면 안 되고 의사 전문 안과 의사가 빼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뺀다고 하더라도 안내염 맞아. 안구 내에 염증이 생기는 안내염이 생길 가능성이 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늘이 깨끗할 리가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지렁이도 그쵸. 있었는데 네. 지렁이 사료들 이게 안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안내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거 그 이 실명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야. 낚시를 할 때 그럼 고글을 쓰는 걸로. 자기가 쓰면 뭐해? 하긴. 아, 자기가 걸릴 가능성도 있긴 하니까 뭐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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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렇구나. 네. 근데 실명이 될 가능성은 이 낚시 바늘이 어느 부위에 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대요. 그리고 안내염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이런 경우는 무조건 고농도 항생제를 쓰면서 경과를 본답니다. 워낙에 실명이라는 건 아주 큰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렇죠. 종종 있긴 있나 보군요. 아니 이게 뭐 아주 드물게. 예. 네, 근데 안과 의사들은 이런 일도 경험하는 거죠. 또 책에 네. 나오긴 할 거예요. 안과 예, 책에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라고 적혀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의 콘택트 렌즈를 해주면 방수가 좀 덜 새? 뭐 이랬더니, 무슨, 멍멍이 소리야? 그니까, 만약에, 이렇게, 바늘로 어떤 찔렸다가, 네. 바늘이 어쩔 수, 뭐 저절로 빠진다거나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다면, 렌즈로 막거나 하는 거를 뭐, 혹시 해볼 수도. 무슨 멍멍이 소리야?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아, 될 것 같긴 한데. 낚시 바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네. 빼야 뭐 렌즈를 붙이든 말든 할 텐데 빼면 안 되니까, 예, 렌즈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람과 전쟁인가 이런데 이런 네. 비슷한 에피소드 있지 않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제가 가물가물하긴 한데. 죽여봤구나. 어, 그 사랑스러운. 아, 그게 얼마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눈에 뭔가 찔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진짜로. 네. 실제로도 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안내염이 더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뺀 박힌 건 안과 의사가 조심해서 뺄 수 있는데. 네. 예, 문제는 그 이후에 처치가 세균 감염이 되는. 예, 세균 감염이 그 안구 내에 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9202님이 응급 처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더 이게 잡아당겨지거나 그러면 이 낚싯바늘에 의해서
더 안구 손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빨리 실을 자르고 일단 빨리 실을 자르고 일단 그것만 해도 괜찮을겠대. 실만 잘라도 예예 예. 네. 그렇겠죠. 네. 일단 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 돌아가고 이러면은 워낙 눈은 예민해서 그 실도 이렇게 길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 낚싯줄. 아 근데 그 상황이 되면은 네. 다 패닉이 되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일단 자르세요. 이렇게 실 잘러. 실 잘러. 실부터 빨리 잘라야죠. 네. 멈추고 실을 잘러. 그러니까 한 번에 실을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낚싯대와 가까운 쪽에서부터 먼저 자르세요. 여러 번 잘라도 되거든 실을. 아 그렇지. 네. 아니 낚시를 해본 이건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뭔가 풀려고 할 때 가까운 데 가서 자르려고 하면 하지 말고 지금 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낚싯대 가까운 데부터 잘라서 낚싯대부터 빨리 멀리 떼어버리고 왜냐하면 낚싯대가 길고 무겁기 때문에 다루다가 잡아당겨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낚싯대 가까운 데 잘라버려서 무거운 거 치우고 그 다음에 한 뭐 50cm씩 빨리빨리 자르면 되지 뭐. 그거 많이 자른다고 누가 야단치나. 네,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은 응급처치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반갑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뭐 그냥 네. 예, 이거 말고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응급사고 대처법은 너무 다양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대개는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응급처치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본인이 뭔가를 하면 좋은 것들도 있는데 잘해야지. 잘해야죠. 네,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우리가 화상이나 많잖아요. 이런 것도 몇 번 다루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2에서도 예. 예, 화상 응급처치 요령 이런 것들 다루긴 사실은 알고 계시면 유용한 것들도 꽤 있으니까 질문을 보내주시면 그렇죠. 예. 응급처치는 예, 언제 뭐 좀 응급의학과 한번 부를까 누구?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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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야죠. 네. 야근이 실타님이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여회사원 나왔다. 써니. 좋아. 여회사원. 제 차례인가요? 네. 여회사원 나왔어요. 여회사원.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20대 내 안 되네. 아. 이렇게 또 갈구나? 목소리는 아, 네. 20대에 필적하지 않나요? 아, 20대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야. 아, 이거 뭐지? 기분 이상한데. 네, 염치 불구하고 있겠습니다. 네. 야근이 실타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회사원입니다. 본인도 어색하네요. 숨길 수가 없네요. 시즌3로 바뀌고 나서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결. 네. 20대. 20대야. 20대일 거야. 왜 이렇게 피곤하지?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몇 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비충혈 제거제 질문을 해결하시는 걸 듣고 질문 드려봅니다. 평소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보면 코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아 진짜 맞나 보다. 예, 네, 아유 코 답답하신 분들은 저도 약간 비염이 있어서. 저도 비염이 있어서. 에이. 저는 뭐 매일 뭐 귀 막히고 코 막힌 분들만 보다 보니까 그런지 전 국민이 이제 한 7, 80%는 코 막힘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랑 조금 가까워지면 다 물어봐. 이런 경우에 쓰라고 비충혈 제거제가 있는 거죠. 네, 진짜로요. 이거 뭐 특별하게 문제 없고요. 사실 비충혈 제거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즌2에서 우리 이비인후과 제 친구들 한번 싹 친구 교수님들 불러 모아가지고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비충혈 제거제는 코에 바로 뿌리기 때문에 뭐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요. 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회사 생활하다가 발표 뭐 미팅 잡혔을 때 급하게 코막힘 해결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술 마시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코막히다는 사람들. 네. 그때 효과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술 마시고 충혈 되니까 형님. 네.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코막히고 하는 건 정상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심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비염이 좀...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런 게 매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야근을 하면 매일 쓰면 안 되죠.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편하게 이용하셔도 돼요. 네. 너무 신기한데. 네네. 자, 검색하신다. 아니 그러면 술 먹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코가 심하게 막혀. 예. 네. 그때도 이런 거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비충혈 제거제는 사실 전신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먹는 약들은 대부분 간이나 신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사가 되고 소화가 그 배설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술 마신 다음 날 그 진통제 함부로 먹는 것도 간에 이중 부담되니까 조금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코에다만 뿌리는 이런 스프레이 제제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약의 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술 마신 다음 날이라고 해도 굳이 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일주일에 8번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떡해요? 안 되죠. 일주일에 8번 술 먹어요. 네. 그건 코보다 네?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낮에 한번 먹고 저녁에 한번 먹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진짜 나도 술 좋아하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 진짜. 그거는 코보다 간이 어려워요. 예, 네, 조심하세요.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거. 매일매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걸 습관처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약물성 비염이라든지 이런 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하셔야죠.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고요. 네. 정품만 써야 됩니다. 이런 약이 진짜 많네. 많어, 지금 많어. 저, 보니까, 오늘 청년회사에 난 기사 보니까, 식약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검사했더니 전부 불법이었어요. 아~ 다 가짜였어요. 다 가짜고. 와, 네. 함량이 미달이거나, 아예 성분이 없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어? 밀가루야? 없거나, 아니면 성분이 너무 많거나. 아, 많은 것도 있어? 네. 아, 잘 골라야 되겠네. 비충혈 제거제는 짝퉁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약국에서 구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검색하니까 침신한 거예요. 반응을 뭐가요? 비충혈 제거제요. 아, 네. 쓰는 사람이 많나 봐요,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코 때문에 진짜 일반 의약품이라서 네. 또 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비싸요? 비싸 가격을 잘 모르겠네. 제가 의사들이 저게 문제예요. 네. 약을 쓰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 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부끄럽지만 이게 네. 대학에 있다 보면은 진료 제가 저한테 진료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진료비가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네. 아, 진짜 몰라. 제가 환자분들 가끔 오늘 제가 돈을 조금밖에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 정도 검사하면은 얼마 정도 들어요라고 여쭤보시거든요. 네. 제가 정말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그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정말 모를 수 있죠. 네. 네. 심지어는 입원을 했다 태어나는 경우는 진짜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예. 네. 근데 그 중요한 얘기.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저 너는 의사다 할 때 네, 예. 환자들의 불만 뭐 얘기했잖아요. 그 환자들이 섭섭해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비싼 검사들. 맞아, 그리고 맞아, 맞아. 의사가 저 의사는 분명히 저 검사를 수많은 환자들한테 시킬 텐데 다들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예요?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거 좀 미리 좀 알아두지. 그 정도는 이런 또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네. 그런 건 필요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검사인데 보험이 안 되는 검사 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예, 선택지로서 알려주고 그다음 이 경우는 고가이고 보험도 안 되는데 뭐 의사 입장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받기를 권하는데 뭐 이런 식의 정보는 좀 알려주는 아니 비급여는 대부분 설명하게 되어 네. 있는데 오히려 아니면... 오히려 비급여 가격은 알아요. 근데 급여 네. 가격을 급여 가격은 예예 예. 근데 급여 가격은 정말 이게 병원에 입원을 했다 태어나면 그 사이에 들어간 약들이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네.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뭐 복통을 호소하실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러면 복통을 호소하지 않은 분과 복통을 호소한 분의 그 퇴원 가격이 다른 거예요, 비용이. 그러면은 개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자기 손실 처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약속된 금액을 딱 받는 경우가 네네. 많죠. 그러니까 뭐 이거 수술하시는데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뭐 손실 처리하고 그냥 맞춰드리는 거죠. 그리고 좀 남는 경우도 또 있겠죠, 물론. 그래서 퉁을 치는 거라면 대학병원은 일일이 다 한 개 한 개 약을 다 처방을 하고 그걸 보건복지부에 다 신고를 하고 그래서 급여가 나오고 이런 거라서 자, 혹시 몰라요. 혹시 의사가 치료 비용에 대해서 검사나 치료 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약간 좀 이해해 주시고 나가셔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면 의사보다는 몰라요. 의사보다는 조금 네. 더 알고요. 조금 더 알고 간호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원무과에 아, 그게 물어보시죠. 원무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원무과도 사실 정확히 몰라요. 진짜로. 아니 그 계산 그러니까 그 이제 범위를 알려드리죠. 또 원무과 직원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무과 직원도 단지 그거예요. 저번에 비슷한 병으로 입원했다 가신 분이 얼마 되셨어요? 지. 아, 그러니까 계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거. 예, 입원하기 전에. 입원하기 그건 몰라요, 전에. 진짜. 예. 그건 절대 모르지. 우료비 상세 내역서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아. 그, 아무도.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대충 얼마 정도 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 정도 선으로 설명을 드려요. 아... 자, 어쨌든 대략이라도 좀 그것도 환자분이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예. 잘 모르지만 알려드려야죠. 대충 이 정도일 거예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라고 얘기해드리면 좋고 네. 그리고 진짜 또 더 좋은 방법은 그거 제가
정확한 가격을 좀 알기가 어려워서 죄송하네요라고 한마디 해주면 아, 환자들 또 막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네요. 아니에요. 저는 직접 환자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일 보면 저도 불친절할 거예요. 아, 불친절할 것 같아요. 네. 무섭다 진짜. 네, 이번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땡글땡글님이 팟빵에 올리신 질문인데요. 카톡에서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친구에게 받은 정보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대부분 그냥 대충 물로 헹구고서 냉수를 마신다. 큰 잘못이다. 많은 세균을 매일매일 먹고 있다. 그러니 위암 발생률 세계 1위인 나라일 수밖에. 특히 양치질할 때 잘해야 하는 것은 혓바닥에 붙은 것들을 알뜰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빨갛게 혓바닥 색이 변할 때까지 칫솔로 계속 문지르고 물로 헹구고를 대여섯 번 정도 하면 혓바닥 돌기가 생생히 살아있는 걸 볼 것입니다. 그 후 꼭 깨끗한 물로 심충수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강조를 해놓으셨는데요. 심충수라면 더 좋겠지만 350cc 정도를 마셔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식도와 위장을 깨끗하게 씻어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위암과 모든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위장병 환자는 특효가 있습니다. 더욱 몸속 독소인 요산은 잠자고 막 일어나 양치 후 마신 물 한 잔이 배출시킵니다. 몸에 좋다고 무엇을 먹을 것이 아니라 꼭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위장 기능도 좋아지고 피부 혈색도 좋아지고 보약이 따로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 치과의사 박창진 크루께 여쭤봐야겠죠. 아우, 네. 또 뭐 어렵게 연결했죠. 네, 오늘 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한번씩 네.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창진 크루 나와주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아우, 어찌나 바쁘신지 통화 연결하는데 20분이 넘게 저희가 기다렸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질문 들으셨죠? 네, 네. 예, 답변 좀 저희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글이 되게 긴데요. 네. 우선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양치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는 동안에 세균이 번식을 하긴 하겠지만 예. 사실 전날 열심히 닦으셨으면 뭐 그렇게 바글바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요? 예. 네. 아. 그래서 칫솔질을 하시면 제일 좋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침 식사 하시고 양치질 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다음번에 이 뭐죠? 양치질을 할 때 혓바닥에 붙은 걸 제거해야 돼서 빨갛게 변할 때까지 솔로 문지르라고 그러는데 어휴. 예, 뭐 이거는 목욕탕에 가서 때밀 때 껍질을 벗겨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예, 그 보통 칫솔로 문지르시거나 아니면 그 마트에나 이런 데 가시면 그 혀 닦는 게 따로 나옵니다. 네, 따로. 예, 예, 예. 물로 한두 번 문지르셔서 이 끈적끈적하고 허연 것들이 나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혀 스크래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게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 몇 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 좋아요. 네. 예. 그 다음번에, 세균을 먹어서 뭐, 위암 발생률이 생긴다는 이런 도인 같은 얘기라고 하시는데, 네. 그게 참, 위 속을 지나서 위산을 넘어서 암을 발생시킬 정도의 세균임은 연구 발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 연구감이네요. 네. 쓸데없는 소리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가 중요한 멘트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꼭 깨끗한 물로 심층세라면 더 좋겠지만 350cc 정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딜 있네. 350cc.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심층수가 대충 350cc 바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아, 이게 상품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층수라는 거를 파는 업체에서 쓰는 글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고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처음부터까지 쭉 읽고 나면 예. 그냥 맹물로 해도 좋겠지만
왠지 심층수를 사 먹고 싶은 그런 거를 뇌 속에 잠재적으로 줄 것 같은 그런 글이거든요. 상당히 지능적인 마케팅인 것 같고요. 아, 네. 아 그래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심층수를 네이버에 검색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이게 뭐지? 찾으시면 아마 오리진이 심층수 업체에서 나온 글일 것 같습니다. 아, 스폰서 링크 연결되고 막 이런 거.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식도와 위장을 깨끗하게 씻어 내린다는데 예, 이렇게 할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네. 나머지는 별건 없고. 제가 치과의사로 봤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 한번 하시는 거는 밥맛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식사 후에, 아침 식사 후에 아무리 바쁘셔도 칫솔질 하시고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거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혓바닥 닦아주는 건 좋은 거긴 하지만 적절한 수준까지 닦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기분은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닦는 게 좋지만 치아 건강에는 밥 먹은 후에 닦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 같이 누군가하고 밥을 먹으면 네. 이를 안 닦고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서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먹을 텐데요. 근데 뭐 대개 아침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뭐 크게 먼 사람들은 아니죠. 가족이거나 지난밤에 급격하게 가까워진 사람들은 네. 그런 사이니까. 네. 근데 뭐 영화 보면 대부분 그렇게 급격하게 가까워지면 아침에 이를 안 닦고도 뽀뽀를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아, 역시 우리 박창진 크루님은 역시 네. 팟캐스트를 알아. 네. 그 저기 그 스크래퍼?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저도 이제 조금 써봤는데 네. 그 이렇게 혀를 긁고 씻은 다음에 그래도 두잖아요. 그러면은 네. 왠지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더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나 사실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네. 뭐 지저분해 보이는 정도지 그 안에서 세균들이 번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로만 씻으면 돼요? 그래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 네. 근데 그래 보면 식당 네. 숟가락이 훨씬 더 더럽죠. 그렇죠. 네. 네. 기분 나쁘면은 퐁퐁으로 한번 닦는 건 어떨까요? 뭐 그것도 괜찮고 치약으로 이왕. 어차피 숟가락이니까 네. 퐁퐁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정말 깔끔해서. 자기는 입안에 들어가는 거를 뭐 유기농이나 이런 거를 쓰시는 분 드셔야 되는 분들은 마트에 가시면 젖병 닦는 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놓이긴 하시겠죠. 예. 예. 그러면 그 스크래퍼의 적정 사용 기간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어차피 플라스틱이니까 뭐 10년도 쓰잖아요. 네, 그건 오래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스크래퍼 파는 분들이 싫어요. 평생 쓰셔도 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아우 이렇게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또 길게 한번 모셔갖고 네.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네. 녹음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환자 보세요. 네. 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